환경오염이 가져온 인류 재앙의 하나로 꼽히는 환경호르몬. 특히 이 환경호르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들, 바로 여성들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매달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가 유해물질로 만들어져 여성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일회용 생리대의 소재는 폴리에틸렌, 또 생리혈을 응고시키는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있어 예민한 사람에겐 이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몇 년 전부터 화학물질을 넣지 않은 대안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면 생리대는 천연 소재를 사용해 일회용 생리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려움증과 각종 피부 질환, 생리통과 같은 여성 질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반 생리대를 쓰다 보면 가려움증이나 진물음이 있고 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저는 좀 싫었거든요. 그런데 면생리대를 쓰다 보니까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첨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리혈을 흡수하는 과정을 그 생리혈을 잘 흡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고 그 환경호르몬이 몸에 흡수가 되면서 그 자궁내막증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나 염증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면 생리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든다는 점만 제외하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편. 또 일반 생리대에 비해 착용감이 좋고 냄새나 습진 등도 없어 직접 만들어 쓰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는 이들이 많다.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은 화학물질 덩어리잖아요. 이게 지금 생리가 나오면 그거를 다 응고시켜주고 그럴 때는 그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숨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생리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